지난 대선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나. 이 정말 완전히 기울어진 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절절히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많은 우리 또 지지자들이라든가 특히 그런 진보적인 시민들이 두 가지를 못했다고 굉장히 혼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너네 언론개혁 못했어. 언론을 싹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런 정말 과감하게 언론개혁을 했으면 정권 안 잃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너네 왜 검찰개혁 못했어 제대로. 그래서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그 뼈아픈 질책들을 우리 서로에게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저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간과한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어야 그것을 기초로 더 다른 방식의 대안들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수당 만들어줬으니까 너네 뭐했어 이런 식으로만 계속 우리가 비판했던 게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까 이런 개인적 고민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앞에 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또는 정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가 좀 주셨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한 발짝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빼먹은 거 하나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0.7%. 0.73.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역시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예. 사실 기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것을 막고 싶어가지고 저도 무던 애를 쓰고 특히 뭔가 이단 사이비 종교가 또 정치권에 예, 결탁되어서 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뭐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기독교와 정치의 그 어떤 밀실에서의 결탁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특정 정권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모든 정권에서 정치가 정권을 잡으면 저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력을 갖춘 저 교회를 어떻게 되고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민을 교회가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교회가 냉정하게 손을 긋고 교회가 정치를 만나는 곳은 정책이어야 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정치가 제도로 무엇을 바꿔줄 수 있나를 가지고 교회가 따지고 드는 건 교회가 할 일이지만 그게 교회가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정치를 하는데 제도와 법을 바꿔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나름대로 잘 살게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지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쪽으로 교회가 정치를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잘못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교는 정치로부터 정치적인 의제를 갖고 옵니다. 정치권이 써먹는 의제를 갖고 와서 자기들 종교 안에 결속력을 높이고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요새 어려웠었거든요. 교회가 어려운 걸 극복하려면 교인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교인들이 똘똘 뭉치려면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교회를 상대로 하는 무서운 적을 딱 앞에다 등장시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뭉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반공 때문에 뭉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이슬람, 뭐 이주민 노동자 이런 것들을 막 들먹이면서 동성애 이런 것도 들먹이죠. 그러면서 정치를 끌어들여서 정치 안에 있는 이슈를 사람들한테 쫙 뿌리면서 혐오와 배제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배제를 막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치죠. 근데 그럼 정치는 종교에서 뭘 가져가느냐? 정치는 종교에서
교조주의를 가져갑니다. 교조주의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컨트롤해서 어떤 나름대로 괜찮은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교로부터 배우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랑 틀리면 다 사이비야, 이단이야, 처단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행태가 그거죠. 우리랑 다르면 적이야. 무조건 적이야. 처단해야 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더 완고하고 속좁은 정치가 되고 종교는 종교대로 종교의 역할을 못하면서 정치생만 짙어지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가서 내 목사님, 내 김재원 씨가 그래, 김재원 총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기자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구체적이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타이틀을 보세요. 한국 정치와 언론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어마어마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강의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뒷쪽에 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정치와 관련돼서 그 우리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치의 변화에 있어서 언제나 1차로 등장한 게 세대론이에요. 세대를 교체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대 선거를 돌아보면 매 선거마다 세대 교체를 했거든요. 거의 한 40% 가까이를 계속 교체해 왔는데 이 정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거나 우리 삶을 바꾸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대교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정치의 앞서 말씀드린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 새로운 어떤 세력의 진입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 지점에서 뭔가 좀 다음 이제 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변화의 시도를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대교체론에서 유심히 이제 본 결과로는 교회 얘기를 꺼내, 교회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대개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작은 교회가 많이 발전해야지 저렇게 대형 교회가 돈을 쫙 받아들이고 사람을 쫙 받아들이고 기름기가 둥둥 떠갖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보다 보면 작은 교회의 대부분 상당 부분의 생각은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정치도 비슷합니다. 세대교체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자체도 어른 세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꼭 실현시켜야만 돼 라고 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좀 현실적인 문제로 당료들은 지역당과 중앙당 합쳐서 당에서 당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충실히 익힌 사람들을 가지고 공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천에서 시작하라고 하면 대개는 누가 인기가 좋아? 누가 제일 쉽게 뽑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에서 손톱 빠져가면서 팍팍 긁으면서 고생한 사람들은 영원히 못 올라가. 영원히 못 올라가는. 결국 올라가는 사람은 엉터리 방송하던 방송인. 그 다음에 역시 말빨 쓰거나 논리적으로 또막 세상을 잘 설명하는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또 대학에서 나한테 정책을 하던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결국은 실제로 정치에서 가서 싸우고 뭔가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어내고 하던 당에서의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거기서 다 끊깁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는 어느 필드의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와서 세대교체를 할 건가를 같이 생각해야지 나이만 생각하면은 사실 세대교체는 안 됩니다. 이제 총선 1년 남았죠. 민주당 어느 정도로 세대교체를 할지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로 할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렵죠. 근데
민주당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보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보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유 어쩐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애매한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애매한 것을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자유와 진보, 개혁이라는 이미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혁명의 편을 들었는데 좀 봐주지 라고 해서 봐주지가 남은 것이 사실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져야 되는데 내 거는 좀 지키고 싶어 일단 라고 하는 게 보수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보수는 뭉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걸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하면 다 지킵니다. 근데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면 또는 정치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내부에서는 정의로운 올바른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로 재는 게 아니다. 어떨 때는. 딱 있으면 너 옛날에 무슨 말 한 적 있지? 너 옛날에 어디 가서 또 누구랑 같이 있었지? 이런 거. 자기들 멤버들에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편에서 나온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저울에다 갖다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약을 갖다 뿌리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색깔을 계속 체킹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끝나면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 아니라 강물이 필요합니다. 강물은요, 그게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샘에서 흘러왔든 저쪽 샘에서 흘러왔든 일단 함께 가는 게 정이지, 정의는 강물이지 저울이 아닙니다. 네, 저울은 재는 거고요. 강물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뭐가 제일 최선의 전략일까를 생각하죠. 그럴 때는 재게 됩니다. 재긴 재죠. 누가 이런 말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나 잰 다음에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잽니다. 끝까지. 요새도 재는데요. 이낙연 선배 들어오니까 또 뭐 다 선수들 그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어느 선부터는 이제 함께 간다고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으면 자동으로 그게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데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이쪽 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들은 어렵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지역에서도 서로 후보를 내거나 경선 과정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뭔가 하나가 된 다음부터는 함께 가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박수 한번. 화이팅! 민주주의 화이팅! 오, 너무 좋아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민주주의 미래가 이런 열정을 뽑아 올려가지고 네. 네, 당의 그 동력을 삼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또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그 시간이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답변은 30초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한 분 제가 좀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당연히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질문도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질문하신 분에게 우리 그 기자님의 책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해 저 책을 읽으면 굉장히 그 포용과 소통과 그리고 함께함이라고 하는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 예, 손 들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 선생님 제일 먼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평상 시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은 어쩔 수 없이 공영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여론 형성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불공정하고 너무나 대 기업 대주주들이 그렇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언론사의 소유구조가 이미 바닥에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중에 이거 뭐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 안 했지만 최소한 공영 언론사가 혹은 이름을 내가 포털에 뭐 기사가 올라가는 정도의 언론사라면 그런 대주주의 전횡을 아예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즉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것과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주주의 힘이 없는 일반 우리 시민 언론은 너무나 자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디어 바우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주주 혹은 광고주 권력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언론이 커나갈 수 있게 하려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예를 하나 들고도 재밌으라고. 네덜란드에 있을 때. 아, 30초? 네. 네덜란드에 있을 때 방송사가 9개입니다. 근데 마지막 9번째 방송사가 포르노 방송사입니다. 포르노 방송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채널 시스템 안에 들어왔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르노 방송을 해적선에 싣고서 해적선에서 육지를 향해 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볼 줄 알아요.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습니다. 광고가 다 그리로 갑니다. 해적선으로. 포르노가 하루 종일 나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찰 쫓아가면 공개사망 도망갑니다. 해적선을 끌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타협을 받습니다. 24금을 19금으로 낮추면 정식 방송사로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미디어 바우처 제도 얘기입니다만 그 나라의 방송사는 9개 방송사가 한 달에 정기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들 누구나 회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회원이 많아야 그 방송사에게 좋은 채널, 좋은 방송 시간대를 많이 줍니다. 포르노 방송사 같은 경우는 따로 제약을 좀 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카톨릭 방송, 개신교 방송, 사회주의 방송, 노동자 방송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진짜 진성 회원을 많이 확보했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항상 회계장부를 제출해가지고 설득을 하죠. 우리는 이 정도의 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를 검사한 다음에 그 방송사에 내년도 방송을 갖다가 지금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기사를 썼을 때 국민들이 돈을 줄 권리를 갖고 있다가 그 좋은 기사에게 돈을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럴 경우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또 조선일보나 TV조선 쪽에 다 가고 또 이쪽 진영은 또 한겨레신문 기자들한테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줄을 주고 결국 또 마찬가지가 돼서 결국은 사별로 뭔가 이런 회사의 바우처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같은 공영제도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논란이 되고 법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제일 젊다. 왜? 제일 젊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 아까 청소년이 한 분. 뒤쪽에 계신 분들 없나요? 젊은 분이 있었는데 손 여기 뭐 뒤에 계신 분 손 안 드세요? 아 없으시군요. 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아 이쪽 청년 예 네. 청년 같긴 한데 조금 작은 청년인데 네 그 제가 책을 한번 드릴 텐데 질문을 10초만 준비된 게 있으면 네. 정치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예, 강의해 주셨고 솔루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솔루션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정당에도 가입돼 있고 NGO에도 가입돼 있고 그 NGO에서 의정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레스카드 없이 취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과연 청주에서도 먹힐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잘해야죠. 먹혀야만 합니다. 먹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의 운영은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 좋은 언론사로
제대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앞으로 언론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돈이 좋은 언론사를 찾아서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사실 언론을 제대로 살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언론사는 오히려 중앙 언론사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는 워낙 개수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그런 점에서 언론사를 꾸려나가기가 더 어려워서 지역이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조금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예를 들면 서울 언론사에게 한 달에 5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역 언론사에게 한 달에 500만원은 크듯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지역 언론사가 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생각이 났으면 까먹었네요. 네, 그럼 돈이 크게 쓰는 걸로 그 요즘에 지역 언론사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회비 제도를 운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언론을 지향하는 것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언론에 좀 다 가입을 해주셔도 그것이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예, 멀리서 오셨죠? 멀리서 오셨어요? 예, 괴산에서 괴산인가? 저? 괴산 맞죠? 예. 괴산 충청북도 끝 괴산 영풍입니다. 영풍. 예. 예. 저는 약초녀로 약초로 음식 만드는 사람이고요. 저는 아까 병사구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2020년 1월 5일 첫째 주 주일부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 이유가 선생님이 다 답을 하셨어요.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온갖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짓 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몰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전 세계에도 퍼져야 될 얘기고 우리 충북에 보면, 아니 우리 괴산 동네에 보면 그것도 우리 영풍에 빨간당 그 위원이 있어요. 올해 10년째거든요. 삼선 당선돼서. 근데 작년 5월 선거 전에 시골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고 목사들한테도 돈을 뿌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양심 있는 목사님께서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도요. 언론인들, 언론사에도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요. 또 청주 법원에서 10개월째 재판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빨간당 그 장위원은 괴산군 위원으로 남아있고요. 구속도 되지 않고 재판만 이어갑니다. 언론에도 나오지를 않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 좀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저 요즘에 입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답변 들으면 이 요동치는 가슴 풀리겠어요. 상당히 좀 이제 흥미로운 현상을 소개를 한다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의 보수적인 색깔을 읽어가지고 예, 태극기 집회 뭐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태극기 집회를 그 교회에서 단체로 버스 하나를 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 하나에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모인 분들이 한꺼번에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김밥하고 생수 나눠 먹으면서 서울에 가서 시위하고 태극기 흔들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또 흩어지고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의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에 다니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단톡방이 아니라 그 버스에서 하나가 되었던 단톡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요새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님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삼박하고 좀 괜찮더니 요새는 힘이 빠졌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의 의식은 그 위로 확 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보수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보수 갖고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새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는 미디어가 여러 개가 생기고 유튜브가 발전하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을 더 잘 이어준다고 했는데 더 잘 이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중간중간 거미줄이 뭉쳐가지고 떡지듯이 꽉 뭉쳐가지고 더 이상 못 흘러가게 막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벽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잘 싸우면 다리가 되는 거고 못 싸우면 감옥입니다. 하나하나의 미디어 행위가
정치적 감옥을 만드느냐, 정치적 다리를 만드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신문들을 비평하는 신문까지 읽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교회 해도 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두 분만 할 텐데 꼭 내가 이 질문 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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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전에 오효진 청원 교수님이 있었는데 대기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과 오늘 선생님께 두 번째 제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 규정에 의하면 만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계기인 저 금년까지 청년 맞습니다. 정권은 몇 년마다 바뀌면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100년 대기입니다. 저는 요즘 뭐 S대 출신들이 전혀 뭐 그 대학생들이 이상한 표현을 하고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친일적인 뭐 이런 요소가 있어서 저는 S대를 안 나고 H대를 나왔습니다. 무슨 대학일까요? 해병대입니다. 농담이었고요. 100년대계, 지금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거의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대학, 크게 배운 그런 지식인들이 이제 넘쳐나는데 서울대 재학이나 뭐 아니면 교수님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우리 오늘의 문제고 또 100년까지 내다본다면 교육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저 대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100년째 대기. 이것도 뭐 한 학기 내내 커리큘럼으로 강의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일 고민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전기 산업이 결국은 파나소닉, 소니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게 전자로 바뀌었습니다만 전자도 역시 무너지고 할 수 없이 한국한테 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 중공업도 한국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산업 패러다임을 그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넘겨줬고 중국은 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넘겨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미국하고 부딪히지만 자연스럽게 간다면 중국은 인도와 베트남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든 자동차든 전기, 전자가 일본으로 해서 한국으로 해서 그리고 베트남, 인도로 쭉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버티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것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기술은 거의 다 미국 겁니다. 네, 거의 다 미국 겁니다. 어차피 삼성전자의 지분 자체가 외국인 지분이 51% 되겠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쫙 쪼개져 있지만 더 심해지겠지만 세상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꽉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고 그러나 잘 사는 나라에도 미국에도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난 50년간의 GDP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전 세계의 한 2%에서 3% 부자한테는 웬만한 건 다 갔습니다. 나머지 98%가 2%, 3%를 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성 갔다 올게 하고 부자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갔다 오잖아요. 한 나라도 못 하는데. 그게 돈의 한쪽 쏠림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뭐가 될 거냐를 생각하면은 깜깜하죠. 인도, 베트남으로 다 중국에서 떠나갔을 때 그나마 한국은 갖고 있던 스마트폰과 자동차 조선인데 또 석유화학 약간 하고 이것마저도 다 그리로 흩어져 간다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1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먹을 거라도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농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만큼 중요한 게 물입니다. 적어도 물은 있어야 돼요. 물은.
영국 같은 나라가 불쌍한 나라가 물 사다 쓰고 전기도 사다 씁니다. 외국한테서. 그래갖고 저렇게 수많이 겁는 건데 옛날에는 전 세계 땅땅거리던 영국이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1차 산업과 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 일궈낼 대학생들이 필요한데 중국의 대학생들은 지금 다 벤처기업 연구하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다 그러면 이 격차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가 제 걱정인 거죠. 그게 앞으로의 100년 됩니다. 이걸 정치가 컨트롤 미리 해야 되는 거죠. 네, 설계도를 짜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쉽게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이제 그 정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개혁의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손을 든 것인데 아, 예. 나중에 네. 끝나고 뒤풀려서 예. 우리 책을 한 권 나왔는데 오늘 김지율 대표님이 주고 싶은 분을 주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하고 이 얘기는 꼭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그 대신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검찰공화국 문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왔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바뀌었냐 이런 이제 현실적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공화국 문제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다음 남은 과제가 뭐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답답함으로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오늘 강연이 성공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에 답을 좀 들어야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찍으실 건가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후회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초기에 그럼 검찰개혁을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라고 할 때 1차 거기서 멈췄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아닌 또 다른 개혁 정권이 들어서고 국회 숫자가 저 정도 됐을 때 제2차, 제3차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한꺼번에 확 해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서 다음 검찰개혁은 사실 지금 것만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수사권에서 다섯 개나 여섯 개 분야만 남기고 형식적으로라도 떼냈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힘을 못 쓰고 두 번째 옛날에는 검찰이 힘을 쓸 때 검찰의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밑에 형사 보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 파견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엄청난 오공비 전체를 수사하고 사람들을 다 해서 공안 수사까지 해서 간첩까지 잡고 다 했던 겁니다. 마약, 간첩, 폭력, 뭐 사기 모든 걸 검찰이 다 했죠. 경제비리까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찰이 모든 심부름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검찰공화국은 아닌데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정권이 워낙 대통령한테 다 쏠리다 보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움직이고 싶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래 갈 건 아니고 옛날처럼 엄청난 검찰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감사원을 대통령 밑에 둔 게 아니라 국회로 가져와야 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제대로 하는지 행정부와 함께 감찰하는 기구인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회에 놔두면 안 됩니다. 국회 밑으로 감사원이 와서 감사원이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원이 검찰도 견제하고 이렇게 다 같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그렇게 헌법을 매초에 만들 때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이 어찌 내가 대통령인데 의회에서 나를 치러 그러면서 헌법을 뜯어붙여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온 겁니다. 1950년쯤인가요? 네, 50년 좀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감사원은 국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어떤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태양광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4대강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다시 돼서 틀이 잡힌다면 헌법 개정을 언젠가 하겠죠. 헌법 개정을 한다면 감사원을 의사당 밑으로 데리고 와서 의사가 의사당이 국회의사당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국가를 감사하는 시스템은 국민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고 그것이 검찰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박수 한번 네,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정말 9시, 9시. 아마 6시 반에 해서 밥을 다 못 먹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배고픈 것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개혁도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우리들의 모여있는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민주주의 위기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이런 법수 또 국민위에 불림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바꾸고 더 나은 과거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변성욱 기자님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해안을 오늘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밥 많이 드시기를 힘내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싸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